들의 백합화를 봐봐. 누가 관리를 하고 수거를 하는지, 예? 누가 물을 대고 양분을 공급하는지. 그런데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있잖아. 이 말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없지만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걔도 참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어요. 누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떻게인가 살려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소유나 청빈을 예로 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달래주려고 하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백합화 인생의 아름다움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자연 속의 백합화는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생명이란 돈 주고 뭔가를 덧붙일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네. 창조된 모습대로 자라난, 원래 설계대로 자라난 모습이 생명이에요. 누가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관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들의 꽃은 햇빛과 바람과 수분과 토양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과 함께 그런 것들을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물론 죽어요. 그러나 꽃은요, 생명은 그것들을 탐욕하지 않아요. 욕심낸다고 되지도 않아요. 햇볕을 저장해 놓는 것이 어디 있어요? 햇볕을 저장해 놓는, 수분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물을 조금 먹기는 하죠. 그러나 많이 저장해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이 모든 것을 자기 몸 안에다 저장해 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곳에 그 필요한 토양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먹을 필요 없다, 입을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런 것에 염려할 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백합화는 자연이 먹이지만 사람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항의할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찾아 먹어야 되고 골라 입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인간은 좀 특별하죠. 옷을 고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죠.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음식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입맛에 맞는 제철 음식을 먹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존귀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제철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지만, 그러나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옷을 입지 못하고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받는 이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픔과 탄식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 것도 다 못 채우는 허덕거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합화 인생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중의 까마귀와 백합화를 이제는 먹이고 입히는 생명의 토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에서는 꽃향기가 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올해 분명히 수입이 줄었겠지만 그러나 감사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은 더 많아지지 않았나요? 이웃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지 않았나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백합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고가 인생을 버리고 백합화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